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중요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많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은 자, 설계하는 어떤 형식, 양식의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ER 모델이라는 것이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설계 순서 어떻게 됩니까? 개념적 설계, 그 다음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자,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순서만 알고 계셔도 많은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자, 그만큼 많이 출제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은 뭐 개념적 설계가 무엇인지, 논리적 설계가 무엇인지 각각에 대해서 개념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다음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데이터 모델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 모델이 ER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ER 모델. 자, 그리고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관계형이 있고요. 계층형, 그 다음 네트워크형. 자,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는 ER 모델, 그래서 ER 모델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관계 계층 네트워크에서 실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관계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관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가 가장 사람이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관계형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될 거고요. 실기 때도 계층형과 네트워크형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 관계형만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중에서 ER 모델을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를 결과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자, 현실 세계에 있는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컴퓨터 세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 현실 세계는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각 기업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죠. 자, 그 프로세스를 실제 존재할 수 있도록,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공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A라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라는 기업에서 마케팅부도 있고 뭐 기술부도 있고 그렇겠죠. 자, 마케팅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자,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자, 마케팅 부서에서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주는 겁니다. 자, 그게 기술부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바꿔주느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첫 번째는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하고요. 자, 그다음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그래서 이 이제 설계 단계가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감시하고 개선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 문제가 정보처리 자격증 관련된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뭐 간단한 개념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부가 있고, 자, 기술부가 있잖아요. 그죠? 마케팅부에서 자, 이렇게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부에. 자, 여러분들은 기술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체는 누굽니까? 응용 프로그래머죠. 그 다음, 회원 관리 프로그램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잖아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은 DBA죠. 자,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DB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케팅부에 있는 부서장하고 응용 프로그래머하고 DBA하고 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마케팅부의 부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회원 관리 프로그램인데 회원은 정회원이 있고
준 회원이 있고 방문자가 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회원들이 가져야 되는 정보는 이런 이런 정보를 우리는 받아서 저장을 하고 싶다. 자, 저장한 데이터를 우리는 보고서로 요런 요런 양식에 맞춰서 보고서로 만들고 싶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회원이 들어와서 유료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과정 중에 하나를 등록을 해야 되고 아이디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 아이디를 등록할 때는 이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업무 프로세스를 쭉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운영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그것을 듣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쭉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자, 기술자, 그러니까 운영 프로그래머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각각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인 요구 조건 분석 단계입니다. 그 다음 그 자료를 가지고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들 현재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요. 자, 요구 조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개념을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큰 그림을 이해를 하십시오. 자,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회의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하면은 요구 조건 명세서가 작성이 돼요. 산출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요구 조건 명세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한국대학교의 주된 객체는 객체는 학생과 과목이다. 자,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지금. 자, 한국대학교에서 주된 객체, 객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과목도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도 객체가 될 수 있고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과목을 객체로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학생은 고유의 학번이 부여되고 자, 학생은 학번이 부여되고 그다음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정보를 가진다. 자, 여러분들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질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이다라고 합니다. 속성. 자, 뒤에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과목은 고유의 과목 코드가 부여되고, 자, 과목명, 과목 내용을 가진다. 이게 속성들이죠. 자, 그 다음,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학생하고 과목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수강이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구 조건 명세서가 있어야만 개념적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먼저 객체란 것이 이제 학생이란 게 있고, 과목이란 게 있죠. 자, 그리고 학생은 고유의 학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학번. 자, 이름. 전화번호. 자, 이런 정보를 가진다고 그랬네요. 자, 그 다음 과목은 어떻습니까? 과목 코드. 과목명. 자, 과목 내용. 자, 이런 정보를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학생, 과목, 이것을 우리는 개체라고 해요. 개체. 그리고 학번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을 속성이다라고 합니다. 속성. 그리고 하나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라는 게 있어요. 관계. 자, 여기서는 보시면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자, 수강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학생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자, 이게 요구 조건 명세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개념적 설계 단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ER 다이어그램. 개체 관계도라는 거예요. 개체 관계도. 자, 우리가 요구 조건 명세서에서 요구 조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요구 조건 명세서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설계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자, 이런 약속된 기호를 만들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서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주민등록번호. 또 뭐 하나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학생의 성질을 뜻하는 속성이구나라고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적 설계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 조건 명세서에서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 설계는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현실 세계
요거 조금 명세 썼죠. 자,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객체 관계도로 개념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모델링한다. 자, 개념 스키마를 모델링한다. 자, DBMS의 독립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DBMS의 종류가 오라클도 있고, MS SQL도 있고, 뭐 MySQL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DBMS를 선택하는 것은 그 업체에, 그 기업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 DBMS, 무엇으로 구현을 할 거냐, 무엇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거냐 하는 것을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DBMS가 여기서 어떤 고려사항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업무 분석을 해서 그것을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모델링한다. 개념 스키마를 모델링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트랜잭션 모델링한다. 자, 요거는 같이 설계 단계 다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이 개체가 되고 학번,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이 속성이 되고요. 수강,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개체, 여기서 개체가 학생과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개체는 직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사각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속성, 학번,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 과목 코드, 과목명, 그리고 과목 내용 이런 것들은 속성, 속성은 원 모양으로,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밑줄로 표시돼서 조금 다른 것 같죠? 이게 뭐냐면은 기본키라는 게 있어요. 식별자. 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고유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고유, 고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유, 학번도 고유고, 과목 코드도 고유다. 그래서 학번, 과목 코드에다가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기사 퍼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은 아이디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죠.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학생이라는 개체에서 여러 가지 특성,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집에 살게 되면 전화번호 같죠. 자, 그런데 학번은 같을 수 있습니까? 학번은 유일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뭐 식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당장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네 번째 강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개체 속성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관계. 관계는 수강이란 관계라고 했죠. 수강.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 n으로 표시합니다. n 여러 개. 여러 개를 수강할 수 있다. 이렇게 수강은 마름모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게 ER 다이어그램입니다. ER 다이어그램. 그래서 만약 뭐 기사 퍼스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보처리 필기, 정보처리 실기, 사무자동화 필기, 사무자동화 실기가 있으면은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동시에 등록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객체 속성 관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객체는 엔티티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현실 세계 대상체. 여러분도 개체가 되고 저도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교수, 학과, 과목 이런 것들이 개체라고 하고요. 그다음 속성, 어트리뷰트. 자, 개체 엔티티의 성질, 분류, 식별, 수량, 상태. 자, 그 개체의 성질과 상태. 자, 그것을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생이라면은 학번, 이름, 전화번호가 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관계, 릴레이션십. 자, 두 개체 간의 의미 있는 연결. 자, 학생하고 과목이 연결이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수강이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학생은 과목을 수강한다. 과목은 학생에게 수강되어진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개체 관계도를 ER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개체 관계도 뭐야? Entity Relationship, Entity Relationship. 그래서 ER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논리적 설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 설계에서는 이제 도형으로 표시를 했죠.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목표 DBMS에 맞춰서, 자, 목표 DBMS 이론에 맞추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논리적 설계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관계형으로 표시를 했어요. 관계형. 자, 관계형은 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 하나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목표 DBMS.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오라클인지, MySQL인지, MSSQL인지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는 관계형으로 할 거냐, 계층형으로 할 거냐, 망형으로 할 거냐. 뭐 망형은 네트워크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결정해서 그 이론에 맞춰서 논리적 모델로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 종류가 관계형, 계층형, 망형, 망형이나 네트워크형이나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이 이제 스키마를 평가하고 정지한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 정지한다. 그리고 정규화 과정을 수행을 한다. 자, 정규화라는 것은 우리 다섯 번째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학생하고 과목. 자, 조금 전에 학생하고 과목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이렇게 표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실제 지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죠? 이게 스키마잖아요. 스키마.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것은 하나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없지만은 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조. 그래서 학번, 이름, 전화번호라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개체, 속성은 정의했는데 관계가 빠졌네요. 그죠? 자, 관계는 이렇게 형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관계는 뭐 자세한 건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델링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물리적 설계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레코드 양식의 설계 그리고 물리적 구조 데이터를 표현한다. 우리가 개체가 중심이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 할 때는 개체가 중심인데, 자, 이 개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전에 뭐표 형식으로 보여드렸지만은 그것은 논리적인 관점이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거지. 사실은 저장이 될 때는 저장 레코드 형식으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하기 위한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구조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고요. 자, 설계 시 고려 사항이 응답 시간. 자, 저장 공간의 효율성, 트랜잭션의 처리량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이제 저장 어떻게 저장할 거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 시간이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1초 만에 응답할 수 있고 결과를 뭐 5초 만에 응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저장 공간. 자, 물리적 공간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효율성을 가지고 저장할 수 있도록. 자, 트랜잭션은 뭡니까? 논리적인 작업의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처리량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인덱스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 자, 인덱스는 색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찾아야겠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정보처리 기사라고 검색을 해서 10분이 지나서 찾는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 그 인덱스를 만들 것인지를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자, 인덱스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개념 스키마의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자, 이전 단계죠. 개념 스키마에 대해서 변경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개념 스키마를 설계하고 난 뒤에 실제 그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개체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개체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개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설계, 변경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빈번한 질의와 트랜잭션의 수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려를 한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질의들이 있습니다. 질의어들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접근 경로를 설계하고 레코드 중심의 분석 및 설계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으면 돼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학번, 이름, 전화번호, 속성이죠. 자, 요것을 이제 하나의 개체라고 하는데, 요 선을 기준해서 요 윗부분이 기본키, 식별자예요. 그 개체에 있어서 유일한, 이제 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고, 자, 요 부분이 이제 캐릭터란 뜻인데,
자, 캐릭터라는 것은 문자형을 뜻하는 겁니다. 문자형. 자,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얼마만큼의 사이즈에 공간에 저장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번이나 속성을 데이터를 받을 때, 자, 그 데이터는 얼마만큼 사이즈를 받을 거냐, 그리고 문자형으로 할 거냐, 숫자형으로 할 거냐, 날짜형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학번은 문자형으로 다섯 자리로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도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디, 무한정 길게 할수 없죠? 자, 그것을 어디서 정의를 해준 겁니까?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아이디라는 속성은, 8자리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캐릭터 8이라고 주게 되면은, 더 이상의 데이터를 받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현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설계가 다 끝났죠.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 어떻게 저장할 건지까지 다 고민을 했습니다. 자, 실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DBMS의 DDL이 뭐 하는 겁니까? 구조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구현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스키마를 작성한다. 자, 스키마를 이전에 설계를 했죠. 설계한 것을 구현 단계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아,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라고 했으면은 이것을 실제 DDL 정의어를 이용해서 스키마를 만들어 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트랜잭션을 작성한다. 작성하고 뭐 정의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구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설명 안 드렸는데 같이 한 번에 설명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조금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개념적 설계는 트랜잭션 모델링. 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트랜지션 인터페이스 설계. 자,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트랜지션 세부 사항 설계. 달라요. 그죠? 비슷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트랜잭션은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를 얘기합니다. 작업 단위. 여러분들이 출금기를 통해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금액 선택하고 자, 그래서 출금되기까지의 그 전체 과정을 하나의 작업으로 보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잔액이 2만 원이면은, 자, 이 2만 원이라는 데이터가 변경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출금이 완료되면은 이 2만 원이라는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카드를 넣었다, 뺐다,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과정에서는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잭션. 자, 뒤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개념적 설계에서는 모델링 하는 거예요. 모델링. 그 다음,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연결을. 그 다음,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세부 사항을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 순서 암기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 구조를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 구조로 기술하는 개념적인 도구다. 도구의 도구. 자, 우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0명의 사람이 설계를 해요. 10명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설계할 거고, 또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설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중에 설계한 것을,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나누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조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서로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게 데이터 모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도구의 도구. 자, 그 종류가 개념적 모델이 있고요. 논리적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개념적 모델은 현실 세계를 추상적으로 표시한다. 추상적으로 ER 모델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보여드렸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자, 논리적 모델은 개념적 모델을 자, ER 모델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모델, 계층 모델, 네트워크 모델이 있습니다. 시험에 간단하게 출제가 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데이터 모델의 어떻게 뭐 종류가 좀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ER 모델, 관계 모델, 계층 모델, 네트워크 모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ER 모델이 정답이 되겠죠. ER 모델은 개념적 모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구조, 연산, 제약 조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자, 개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연산할 거냐, 그 방법을 연산이라고 얘기하고, 실제 데이터에 논리적인 제약 조건을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부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지금 바로 암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데이터 모델의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뭐 개체, 속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개체, 학생, 학생 개체. 자, 그때 학번, 이름, 주소, 성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네요. 속성. 그래서 개체는 엔티티라고 얘기하죠. 엔티티, 개체. 여기서는 이 전체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개체. 자, 속성 어트리뷰트를 다른 말로 항목이다. 항목, 필드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체 타입이란 게 있는데, 개체면 개체인데 타입이 뭐냐? 자, 한마디로 하나의 틀을 생각하는 틀. 요거. 자, 속성들의 모임. 자, 이게 개체 타입이에요. 개체 타입. 스키마하고 비슷하죠. 스키마, 구조. 그죠? 예. 개체 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개체 인스턴스는 실제 값들, 요런 것들. 자, 이것을 인스턴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요 이제 인스턴스를 다 합쳐서 개체 셋, 개체 셋이라고 얘기해요. 자, 개체 집합. 자, 됐습니까? 자, 이런 용어들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ER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래프로 만든 거고요. 자, 1976년 피터 첸, 피터 첸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피터 첸. 피첸. 자, 각각의 기호, 이거 시험에 엄청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사각형은 개체, 마름모 관계, 타원 혹은 원이라고 하는데 속성. 그리고 밑줄 표시된 것을 속성인데 기본키 속성이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 이 선으로 해서 링크 연결해 주고요. 이런 것을 이제 의미. 자, 각각에 대해서 개체가 무엇을 뜻하느냐 요 보기를 주고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자, 관계 종류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관계 타입이다. 뭐 관계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1대다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외에도 1대1, 다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손님이 있고 객실이란 개체가 있습니다. 자, 강지원은 201호에 숙박을 하네요. 자, 장동길은 203호에 숙박을 하네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숙박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자, 이 프로세스는 1대1이겠습니까? 1대다가 되겠습니까? 다대다가 되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한 방에 한 사람이 잔다면은 숙박을 한다면은 1대1이 되겠죠. 강지원이 여기서도 숙박을 하고 여기서도 숙박을 할 수는 없죠. 만약 숙박을 한다면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1대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1대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에서는 1대1이라고 하는 거예요. 1대1. 자, 1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가 있고 사원이 있네요. 자, 인사부에 한 사람만 소속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소속되는 겁니다. 자, 인사부라는 하나에 여러 사람이 소속이 되네요. 1대다. 자, 학생은 과목을 수강해서, 수강하죠. 그죠? 자, 그럼 강지원의 사람이 정보처리, 컴활, 워드를 수강하네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봐서는 이제 1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컴활 입장에서 보세요. 컴활은 어떻습니까? 강지원 이상이라는 사람이 수강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1대 또 다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대다가 되는 겁니다. 다대다가 일반적으로 많은 그런 업무 프로세스에서 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기사 퍼스트에 들어와서 다대다의 관계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하나의 과정을 개설하게 되면 한 사람이 듣는 건 아니죠. 조금 전에 제가 1대 N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1대 N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대 N. 한 사람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과목을 수강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A, B, C란 사람이 있어요. 자, 정보처리, 필기. 자, 정보처리, 실기. 사무자동화, 필기. 사무자동화, 실기.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죠.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패키지 등록할 수 있죠. 자, B라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죠.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사무자동화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입장에서는 1대 다. 자, 정보처리 필기 입장에서는 또 1대다가 되겠죠. 그래서 다대다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1대다라면은 이렇게 하고 정보처리가 만약 A에
수강되어진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수강할 수가 없어요. 일대 다라면은. 자, 기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현실 세계의 데이터 구조를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 구조로 기술하는 개념적인 도구다. 가장 정확하네요. 자, 2번.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표현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정보 구조라고 하면은 정보 모델링이다라고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겠죠. 뭐뭐였습니까?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죠. 그런데 뭡니까? 여기도 구조 있네요. 자, 혼란 느끼시면 안 되죠. 자, 데이터 모델입니다. 데이터 모델은 크게 뭡니까? 개념적 모델, 그 다음 논리적 모델이죠. 물리적 모델이라고 했습니까? 물리적인 저장 구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데이터 모델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물리적이다, 뭐 저장 얘기가 나오면 틀렸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 스키마, 인스턴스 간의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이제 가번이에요, 가번. 모델, 스키마, 인스턴스인데, 자, 일단 모델, 약속이 있어야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되면은 그 약속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모델링이죠. 모델, 하나의 모델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스키마는 뭡니까? 하나의 틀이죠. 만일 모델에서 관계형 모델을 정했다. 그러면은 표 형식으로 해서 스키마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번, 뭐 이름, 주소, 그다음 인스턴스 뭡니까? 실제 값이죠. 그다음 틀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A001 이름 넣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가장 상위, 그다음 스키마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집을 보시면 돼요. 집. 자, 집을 어떻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어떻게 모델링 하우스 있죠? 모델 하우스. 자, 모델 하우스가 있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를 건물을 구축을 하죠. 건물을 세우고요. 그다음 사람이 입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인스턴스다. 스키마를 이 건물 자체, 아파트 자체를 보시면 되고요. 모델을 모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 하우스가 먼저 있고 그다음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입주하는 거죠. 자,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로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 필드, 뭡니까? attribute, 속성이 되는 거죠, 속성. 6번,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중, 개체, entity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속성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집합이다.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것을 도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메인. 학생 개체에서 속성이 성별이라는 속성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죠. 맞습니까? 그래서 도메인은 한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 남자,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개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7번, 개체관계 모델에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대1 관계 유형만을 표현할 수 있다. 아니죠. 1대1, 1대다, 다대다. 자, 개체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1, 1대다 관계 유형만 표현할 수 있다. 틀렸죠. 다대다가 빠졌네요. 다음 두 집합 XY의 대응 관계를 보인 그림 중 다대다의 관계는 무엇이냐? 볼까요? 이거 뭡니까? 1대1이네요. 자, 하나. 요건 두개 연결됐네요. 1대다. 자, 반대쪽에서도 두개 연결됐네요. 그럼 1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대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나씩 연결됐는데, 자, Y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렇게, 요렇게 연결됐네요. 1대다고요. 자, 요것은 1대1이 되겠네요. ER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출문제 다 설명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ER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한 표현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개체 집합이나 개체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직사각형이다. 맞죠? 관계는 마름모 맞습니다. 속성 원 맞죠?
자, 링크는 화살표다. 화살표가 아니고 연결은 뭡니까? 선. 학생과 학교 개체 간의 학적 관계를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 바른 것은 가분이 되겠네요. 관계는 마름모, 개체는 네모. 13번. 다음은 어느 신용카드 회사에서 고객과 고객이 발급받은 신용카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ER 다이어그램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확장된, ER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의 관계 유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최소값이에요. 요게 최대값. 자, 그러면 설명드려 볼게요. 자, 고객은 카드를 발급받으면은 하나, 최소 하나, 최대 하나죠. 그러면은 발급을 받으면 하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발급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발급받으면 최대 한 명. 그죠? 발급받지 않으면 발급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은 무조건 하나란 얘기예요. 무조건 하나. 최소, 최대, 무조건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객이 카드를 발급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0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고객이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이 있어요. 자, 신용카드가 있으면은 뭐 여러 개의 신용카드가 있다면은 이 A란 사람이 발급받으면 하나만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B란 사람은 발급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관계예요. 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고객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설명이 틀렸네요. 자, 발급받지 않은 고객은 존재할 수 있죠. 최소값이 0이잖아요. 자, 고객이 없는 신용카드는 발급될 수 없다. 당연하죠. 발급받게 되면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급이 돼야 돼요. 고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체 고객과 신용카드 간의 카드 발급 관계는 1대1의 관계다. 자, 최대값 보시면 돼요. 최대값 1대1이죠. 자, 한 사람의 고객에는 반드시 하나의 신용카드만 발급된다. 자, 발급된다 그러면은 하나만 발급돼야 됩니다. 14번.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요소로 가장 타당한 것은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자, 논리적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트랜잭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가 있죠. 자, 트랜잭션을 모델링하는 부분은 개념적 설계예요. 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요. 자,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세부 사항을 설계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답을 찾기 쉬울 거예요. 자, 논리적 설계 단계 아닌 것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트랜잭션의 모델링이 나와 있죠. 이거 뭐예요? 개념적 설계 단계죠. 15번. 피터 첸이 제안한 데이터 모델. 뭡니까? 개체 관계. 하위 수준의 데이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하위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물리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레코드의 형식, 순서, 접근 경로, 자, 이런 정보를 묘사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 물리적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트랜지션 인터페이스, 언제 하는 겁니까? 논리적 설계 단계죠. 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기본적인 데이터 단위는 저장 파일이다, 아니죠. 저장 레코드. 자, 개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죠. 자, 개체를 표현할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표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스키마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고,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될 때는 이 표가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레코드 형식으로, 저장 레코드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 파일이 아니고 저장 레코드가 맞아요. 자, 다음 ER 다이어그램에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자, 개체 사람의 기본 키는 주민번호다. 이게 좀 확장된 개념인데요. 자, 사람의 개체가 있죠. 자,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기본 키를 뜻하는 겁니다. 기본 키. 자, 사람과 도시 사이의 거주지 관계는, 자, 사람하고 도시 사이의 거주지 관계는
다대다의 관계이다. 최대값 보십시오. N. 다대다 맞죠? 자, 거주지 관계는, 관계 데이터 모델로 표현할 때, 관계 데이터 모델. 자, 표형식으로 표현할 때, 별도의 릴레이션으로 모델링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거 실기 들어가게 되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필기에서는 깊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다대다. 흔히 우리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다 보면 다대다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다대다의 관계는 실제 존재는 하지만은 물리적으로 관계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대다를 일대다의 관계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대다의 관계. 그래서 일대다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중간에 별도의 릴레이션이 필요해요. 별도의 릴레이션. 자, 다대다의 관계 얘기 나오면은 별도의 릴레이션 필요하다라고 머리에 일단 두십시오. 실기에 들어가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답은 설명이 맞다는 얘기요. 자, 거주지 관계는 다대다의 관계잖아요. 다대다의 관계는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은,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요.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사람이란 개체가 있고, 도시란 개체가 있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다대다의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은, 이 중간에 개체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런 릴레이션이 필요하다. 자, 출생지 관계를 관계 데이터 모델로 표현할 때 별도의 릴레이션으로 모델링 한다면 기본 키는 주민번호와 도시 이름이 되어야 된다. 자, 이거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일대다잖아요. 출생지는. 그래서 출생지는 별도의 릴레이션 자체가 필요 없어요. 일대다는 그대로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형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대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로 옳은 것은 개, 논, 물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 논, 물. 요거 조건 분석, 그다음에 구현. 21번 데이터 모델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ER 모델 개념적이죠. 데이터 모델 설계에서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 모델링을 병행적으로 수행하는 단계. 자, 이것만 아신다 그래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개념적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 논리적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자, 목표 DBMS에 맞춰서 스키마를 설계한다.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개념적 스키마를 설계하는 거고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오라클을 쓸 거냐, MS SQL을 쓸 거냐, MySQL을 쓸 거냐, 그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맞춰서 DBMS에 맞춰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로 할 거냐, 뭐 계층형으로 표현할 거냐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리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자, 거리가 먼 거. 자, 저장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장 레코드의 크기. 자, 레코드의 크기 중요하죠. 자, 파일에 대한 트랜잭션의 갱신과 참조 성향. 자, 트랜잭션의 세부 사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자, 인덱스 이제 고려 사항 중에 한 가지죠. 자, 답변이 설명이 틀렸는데요. 자, 질의와 트랜잭션의 예상 빈도. 자, 단순한 질의와 트랜잭션을 예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빈번하게 발생되는 자, 빈번하게 발생되는 질이라든지 트랜잭션, 그러니까 많이 사용이 되는 작업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더 효과적으로 처리가 될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빈번하게 사용되는 질이와 트랜잭션의 수행 속도, 자, 수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때 물리적 데이터의 설계 때 고려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의 설명 자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답안이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는 작업이 아닌 것은 자,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 설계. 이것은 논리적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그의 성능, 자,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자, 나머지는 맞죠. 맞는데 트랜잭션의 처리량이 되는 거지. 트랜잭션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지속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기출문제, 요거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ER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해가 어려우면 지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정답이 이제 4번이 되고요. 자,
4번이 왜 정답이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체 타입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 개체 타입의 이름과 함께 연관된 개체 타입들을 링크로 연결한다. 자, 관계를 연결을 하는데, 개체하고 연결하는데, 링크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름모로 연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일단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ER 모델에 대한 설명이 맞죠.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게 맞습니다. 관계 타입은, 관계 타입의 차원은 관계 타입과 관련된 엔티티 타입의 개수이다. 자, 차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개체가 두 개 있죠.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볼까요? 자, 중간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차원은 2차원이에요. 2차원. 자, 여기서 하나 더 연결되면은 3차원. 그래서, 차원은 그 엔티티 타입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요 개수. 이해하시겠죠? 자, 4번. 관계 인스턴스는 다른 엔티티 타입에 속한 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학생 개체가 있고 과목 개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록이라는 서로 관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자, 그 등록이라는 것이 학생, 뭐 이게 A고 B고 C라고 했을 때 A가 과목을 이렇게 지금 등록하고 있고요. 자, 요렇게 또 과목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등록에 요런 이제 어떤 인스턴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 인스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인스턴스는 다른 엔티티 타입에 속한 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타입에 속한 엔티티 사이에 서로 관계를 표현한 게 맞아요. 관계 인스턴스가.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4번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